박삼구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지분을 SK와 LG, 롯데, 효성 등의 그룹사들이 인수했습니다. SK 등 일부 그룹사들은 금호산업 주식 매입과 별개로 이 박삼구 회장이 신설한 금호기업에 직접 지분을 투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여면석 기자입니다. 올 연말까지 금호산업 경영권 지분 인수 대금 7,228억 원을 마련해야 하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. 자금 마련의 첫 단추로 삼았던 본인과 아들 박세창 금호타이어 부사장의 금호산업 금호타이어 지분 매각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. 박 회장 부자는 시간의 대량 매매, 블록 딜을 통해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지분을 매각해 1,545억 원을 마련했습니다. SK 에너지와 LG 화학, 롯데케미칼, 효성, 코오롱 등 주요 대기업들이 지분을 인수했습니다. SK와 LG, 롯데, 효성 등 대기업들이 대거 나서서 박 회장의 그룹 경영권 회복을 지원한 셈입니다. 박삼구 회장으로선 일단 1,500억 원가량을 확보했지만 금호산업 인수 대금에는 한참 못 미치는 상황. 부족한 자금 가운데 일부는 백기사로 나선 SK 등 대기업들이 앞으로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담당할 금호 기업 지분에 직접 투자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. 이들 기업들은 2,700억 원 가량을 금호 기업에 직접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금호 산업 쪽이랑 그 SPC 있잖아. SPC 쪽에 나중에 이제 보청주 전환되는 그걸 그 지분으로 사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나머지 3,200억 원가량은 박 회장이 금호기업 지분을 담보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. 현재 박삼구 회장은 금호산업 인수를 위해 지난달 금호기업 주식회사의 설립 등기를 마쳤고, 이번 주 금요일까지 금호산업 인수 자금 조달 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. 머니투데이 방송 여면석입니다.